붕가붕가족 원주민들은 긴 우기가 시작이 되면 물고기를 먹기 힘들기 때문에 물고기 사냥에 나서는데요. 전통 방식인 돌로 막아서 돌 밑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지켜볼까요? 붕가족 원주민들은 사냥이 시작되기 전 저렇게 의식을 치르는 행위를 하는데요. 아이고 허리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구멍을 막아봅니다. 있는 힘껏 들어봅니다. 다시 한번 있는 힘껏 들어봅니다. 아, 메기가 나왔는데요. 아, 이런 돌틈 사이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붕가는 다른 사냥터로 이동을 합니다. 붕가 인물장어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붕가족의 전통 방식인 대나무로 민물장어를 잡습니다. 인물장어를 잡았군요. 저런 어렵게 잡은 귀한 민물장어를 놓쳐버렸네요. 붕가는 멀리 우기가 없는 지역까지 내려와서 물고기 사냥에 나서는데요. 이번엔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민물장어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대나무 통을 가져와서 통 안에다가 담아서 꼭 성공할 거라고 합니다. 붕가! 이번엔 성공할 것 같군요. 민물장어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붕가가 잡았는데요. 오, 저런. 붕가는 민물장어가 떨어진지 모르고 즐겁게 요리를 하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잘 안 되나 봅니다.
90도를 이용해서 불을 붙인다고 합니다. 붕과! 붕과! 붕과 붕과! 붕과 자차 붕과 붕과 붕과! 붕과가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는데 붕과! 붕과! 아... 붕과? 붕과? 이제야 안 붕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붕가의 슬픔을 알아챈 붕가족 강아지들이 붕가의 슬픔을 위로해주네요. 우가